다음은 조인국 대구원의 연구청 지점장님, 네, 역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의기관은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이웃사랑 실천으로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2022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윤석준. 여러분 힘찬 축하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동구에서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 다 오셨네요. 아이 정말 예, 갑자기 며칠 전부터 날씨도 쌀쌀해지고 떨기도 고르지 못한데 오늘 이 큰 행사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지만 큰 사랑이 넘쳐나는 100원의 큰 사랑데이 행사를 8번째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상인회, 마치 각급 위원회, 봉사단체,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어린이집 원화의 고사리 손길까지 아마 다 이렇게 보태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더디겠지만 앞으로 아마 언젠가는 완성되고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잘 만들어 가주시라고 생각되시고 기대도 크고 오늘 제가 이 100원 이 아까 이 앞에서 보니까 얼만큼 쌓였고 이만큼 되나 얼만큼 한거 쌓이나 이 무게 어떻게 이도록 하셨는지 하던 분들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정말 고산의 손까지 모아준 따뜻한 온기가 아마 동구 전역에 잘 퍼져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다. 연말 또 연시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밝은 얼굴 뵙기를 기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따뜻한 동구,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의 큰 사랑! 동구 사랑해! 함께 해주십시오. 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동구가 건설되길 기원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동전을 함에 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동전을 함에 부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전을 함에 부어주세요. 자, 역시 여러분, 큰 박수로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동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